네, 일단 이제 오랜만에 또 저희가 연승을 가져갔고 또 좋은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게 돼서 너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팀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. 성남 종합운동장에서 이제 마지막 홈 경기였는데 좋은 기운 가지고 탄천으로 넘어갈 수 있어서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일단 공격수로서 이제 득점으로 팀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동안 좀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제 조금이나마 그런 마음을 이제 가볍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기분 좋고요. 또 이런 부분을 또 개인적으로도 잘 이어가야 할것 같아요. 이런 좋은 분위기, 뭐 팀의 이제 좋은 분위기, 이제 이런 걸잘 이어가야 될것 같습니다. 일단 뭐 감독님께서 득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또 옆에 있는 동료 선수들이 잘 도와주기 때문에 득점이 잘 들어가지 않나 싶습니다. 글쎄요, 제가 뭐 부활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크게 활약한 시즌이 있나 싶은데요. 뭐 이제 앞으로 더잘 준비해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는 게 제가 할수 있는 선수로서 보여드릴 수 있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, 네, 이제 탄천으로 저희가 가서 홈 경기를 하게 되는데요. 탄천에서도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저희도 탄천으로 넘어가서 더 좋은 경기력으로 더 많이 승리하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